주원이는 잘한다. 진짜. 기리보이 팀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불같은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리더인 기리보이 공연한 소감이 어떤가요? 뭐 잘 끝낸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았나? 예.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되게 즐기면서 다 같이 이제 공연을 했고요. 잘했다고 되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동생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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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어려운 무대를 마친 연습생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되게 재밌던 무대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멤버 I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를 비춰서 날뛴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 무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위야, 난 토끼, 너는 거북이야. 우리 위치는 영순 위야. 저희는 지금 308명에서 공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팀을 응원해달라는 어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에 기를 모아 모릅니다. 하나, 둘, 셋! 자, 기리보이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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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순이야, 빨간색이야. 제가 바스코 형 가르치면서 파이 선생님 자고 이랬어요. 바스코 형 표정 어땠어? 나도 뭐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옆에 애들이 더 난리치더라고. 샷건이래. 그게 내가 뭐 하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힙합이었어. 예. 아. 저기는 약간 댄스 퍼포먼스였어. 힙합다운 힙합. 이게 사람들이, 관객들이 정상이라면 이 얘기 안 하는 이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우리 팀 형들 거 영상 볼까? 그러면은 경기 공연 걸 보자.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네. 너를 원해 볼까? 약간 젠틀함도 있고 일단 잘생겼어. 비주얼은 바스코 형이 멋있죠. 와 진짜 멋있다. 비커 팝스톤 그에게 손 내밀고. 이게 노창이 형 비트야? 네. 이겼네. 원래부터 바스코 선배님이랑 천재 노창 선배님, 정기구 선배님 있는 팀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과 무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바스코 형님이랑 같은 무대 쓰는 거 어때? 이러면 나 좋아 죽지 하트 뿅뿅 눈 넣어주세요. 샷건 들어가자. 한 번에 할 수 있지? 오케이 나오세요. 나를 위해 어느덧 나 거만한 멍청이들은 여기서 떠나줘. 좋았어요. 저쪽 팀을 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이제 아예 부셔버려야 돼. 기리보이가 앞길이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좋아 이런 자세 좋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습 많이 했어 근데? 했어? 네. 뭐 한 번만 하면 되겠네. 빨리 하자 빨리 하고. 네. 센터를 확실히 잡고 가. 이 스피커로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와야 돼. 너무 정신 사납고 하나도 정리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백뱅보다 발성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웅얼거리는 수준? 지금 뭐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애들이 너무 못해요. 야, 그 우리끼리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숨죽였던 날들을 뒤로 하고 올라갈 주연. 숨죽였던 숨죽였던 날들을 뒤로 하고 올라갈 주연. 죽였던 날들을 뒤. 숨죽였던 날들을 뒤로 하고 숨죽였던 날들을 뒤로 하고 올라. 윤호 씨가 제일 걱정이에요. 본인도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들리는 것도 자신감 있게 들리면 멋있잖아. 아, 7년 연습했는데 IM한테 질 거야? 아니지. 이길 거잖아. 이겨야 되잖아. 어? 지면 너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 아무것도. 야, 근데 솔직히 무대 분위기나 퀄리티는 난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아니 저쪽 가사에 토끼래요 자기들. 그러니까 거북이. 우리 거북이를 거북이 매트 치라고. 토끼는 안심하고 있는 거지. 그래 지금 그런 거라니까. 무조건 어. 거북이가 이긴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근데 약간 예전에 오장남 팀 보는 느낌이에요. 아, 우린 너네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네. 확실히 건영하고 저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장남이 세 명이나 여기 있는데? 두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저봐요, 정신 차리지. 오, 사람 진짜 금방 찬다. 관객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가? 네.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오늘 손수건 안 챙겨왔으니까 아무도 떨어지지 말자고. 아, 이런 또 감성적인 멘트. 아, 진짜 저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요? 원래 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쭉 이럴 거야? 진짜 정말 좋네. 얘네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긴 하다. 그럼요. 근데 고마운 사람들 잘해줘야지. 애를 뒤로 가져 올라갈 줄. 당연히 이겨야죠. 우리 팀에서 안 떨어져야 되니까. 관객들 앞에 와서 더 흥분되고 환호를 해주시는 거 보고 오늘 진짜 잘하겠다. 오늘은 진짜 진다는 단어를 그냥 없애버리자고 했어요. 음원까지 낸다고 하면 제 23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한테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00%입니다.
멋있다 진짜 남자가. 춘남의 좋겠어 피해 나를 피해 오늘 떠나 불을 켜라 무대 배워 춘남의 좋겠어 이제 나를 위해 오늘 떠나 너만은 멈춘 이들을 여기서 떠나줘 너 화려하게 위험할 때 멋있다면 난 그날게 정신 차리면 정신 없이 더 뛰어다녀 시간이 없어 반말 안 해요 난 가야 해요 당장 꺼져요 꺼져요 해 생각 없이 만큼 생각하는 시간 자네가 많은 후회 없이 사는 내가 어찌 보이지 신경 안 쓰지 오늘도 잘하지 웃지만 적당하지 알잖아 원하지 멈춰 가도 멈춰 나 원하는 만큼 가지 난 어떻게 보던지 난 하도 더 알아가도 이렇게 풀려났으니 긴장의 꼰대들 알아서 나 쓰면 bro 대회를 벗어놓고 20대 대회를 걸어놨죠 이 게임 속에서 yeah. 발버둥 쳐도 내 머리를 쿠션 하고 싶은 대로만 했고 반대로만 했던 태도 계속해서 니가 뱉고 박수 바통 바통 나도 가족의 마스크 한번 해보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돈 아니면 가위바위보 그런 건 알아볼 성공가 하이파이보 나는 너무 빠르고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애초에겠네 와이파이 소원 조용히 지켜봐주기만 하면 돼